자, B 부분, 그 다음에 인터루드, 아웃트로까지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러한 코드 보이싱이 조금씩 변하는 제 비슷한 강좌 중에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그 강좌 참조하시면은 비슷한 어떠한 코드 진행 패턴이 나와요. 자, 어떠한 패턴이냐면은 코드를 계속 한 패턴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D 코드 부분에서 라인을 계속 변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자, 이 부분도 Bm7도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Em 부분은 솔과 파샵을 이용해서 자, 이 곡에서 가장 펑키하고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인터루드에서는 갑자기 전조된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D 메이저 코드가 아니라 D7 샵9 코드로 펑키한 라인을 쳤기 때문인데요. 자, 느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샵9과 9을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블루지하고 펑키한 라인이 나오죠? 잡으시면서 제가 양식으로 이렇게 재즈 코드 보이싱으로 잡았는데요. 베이스를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펑키하게 라인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G, D, 4예요. 자, 이렇게 끝나죠. 자, 이 곡에서 핵심적인 라인들은 지금 B 부분과 인터루드에 있으니까요. 한번 악보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